전주에서 올라오신 오현석 선생님이십니다.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플로리스트 오현석입니다. 저는 전주에 있고요. 오늘 전국기능경기대회 데모스트레이션 이제 초청을 연락을 받고 작년에 이제 지도에서 좋은 성과가 있으셔서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께 조금 더 유익한 전국대회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좋은 작품을 할 수 있고 어떤 원리 원칙에 의해서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작품을 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작품을 드렸으니까 네, 감사합니다. 김현주가 학습해 주면 되겠습니다. 오현석 선생님, 네, 지금 작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이 작품은 스탠딩 테이블 장식인데요. 요즘에 스탠딩 테이블 장식을 하실 때 구조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되게 입체적으로 같은 형태를 두께의 판이나 뭐 세 개의 판 아니면 네 개의 판을 사방으로 해서 되게 3D 구조를 많이 짜시는데요. 저는 조금 색다르게 한면 평면 구조로 꽃을 앞뒤로 입체적으로 넘나드는 이제 구조물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면서도 꽃을 앞뒤로 이제 꽃으로 인해서 볼륨감, 입체감을 살려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디자인을 선보여 드리고 싶어서 입체적이지만 평면적이지만 입체적일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. 지금 보시면 빨간색 요번에 그 5mm짜리 대나무 살이 나오거든요. 네, 그걸로 곡선의 어떤 타원형 구조를 짰는데요. 요즘에 트렌드한 그 추세가 곡선이에요. 아이폰 보시면 아이폰도 곡선으로 되어 있고 마세라티 같은 명품 브랜드의 어떤 디자인들도 다 곡선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추세에 따라서 곡선을 이용해서 뭔가 현대적인 그런 트렌드함을 놓치지 않고 디자인을 해봤습니다. 그리고 그 티나무로 이제 교차로 질감을 표현하였는데요. 이게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. 그래서 대회에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드실 거예요. 근데 한 판이라 할 수 있으십니다. 그리고 두 판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질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평면으로 하되 꽃을 입체적으로 표현해서 사방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을 이제 제가 구성을 효율적으로 해봤고요. 네, 이것도 시간을 제가 재봤습니다. 1시간 반 정도 걸려요. 이거 구조만 하는데. 근데 나머지 구조적인 부분은 별로 손댈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 작업을 구조물이나 어떤 꽃을 표현하는 데 1시간 반 정도 투자하시면 효율적인 테이블 장식, 뭔가 작가의 그 작품의 표현 의도가 조금 효율적으로 대회 때 3시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조금 평면적이지만 완성도가 높은 그런 디자인을 네, 선보이고자 시도해봤습니다. 그리고 대나무를 요즘에 이제 한 대를 올려서 사용하는 게 되게 기술적으로 이제 많은 가치, 그 점수를 높은 가치를 받아서 점수를 많이 받고 있는 추세인데요. 아무래도 화기가 하나고 매우 작은 화기다 보니까 이게 보시면 되게 과대 비율이에요. 그래서 그 무게감이나 물리적 균형에서 불안해 보일 수 있어서 화기의 두 배 이상을 넘지 말아야 해요. 이 폭이. 그래서 되게 안정적으로 수직형의 느낌이 나면서도 이제 수직 위로 올라가는 운동성과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성에서 아주 효율적으로 시원하게 디자인을 빼셔야 되고요. 그리고 이 화기 안에는 플로럴 폼이 들어있고 고정가지를 동시에 하였어요. 그래서 기능적으로도 완벽하게 단단하게 할 수 있고 안에 플로럴 폼을 충분히 많이 적시고 고정가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물을 채워서 무게감을 아주 강하게 잡아줘서 이 구조가 되게 평면이기 때문에 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아요. 그래서 가볍고 투명하고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선들이 되게 오가는 아름다운 그런 것들을 표현하실 수 있는 깔끔하고 효율적인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. 기능 경기는 되게 전략적이라서 그런 거를 많이 파악하시고 이제 디자인을 들어가셔야 돼요. 그러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입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점수를 주진 않아요. 입체는 입체만큼의 어떤 안에서의 정말 꽃으로의 표현은 그 만들어준 공간에 대한 그 꽃 표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평면에다가 꽃을 넣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앞뒤로 꽃들의 그런 얼굴이나 선이나 없는 그 무한한 공간에서 이 구조물이 어느 정도의 영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이제 가상의 공간을 만들고서 이제 꽃을 어레인지 해주셔야 되거든요. 근데 닫혀져 있는 공간은 그 안에만 딱 넣으면 돼서 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투명감을 느낄 수 있으나 너무 많이 넣었을 때 너무 형태적인 느낌으로 갈 수 있고요. 너무 적게 넣으면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.
그래서 공간적, 입체적인 작품이든 평면적인 작품이든 그 컨셉에 맞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지금 많이 궁금해했던 시간적인 여유, 시간 개념을 많이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. 추세가 그 조형적인 판을 두 개씩, 세 개씩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면을 가지고 저렇게 입체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맑은 작품인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